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경기 회복주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4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도 0.85% 올라 26,870포인트에 마감했고 S&P 500은 0.91% 상승, 나스닥도 0.59% 올랐습니다. 다우 일중 흐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모더나에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죠. 백신을 투여했던 45명 전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는 소식에 다우지수 상승 탄력 받으며 1%대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연준에서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경제활동 수준이 증가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재료로 작용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여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와 자재, 제조 등 경기 순환주가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항공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15% 상승했고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기술 업종은 월요일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번 주 내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 넘게 내려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상승 탄력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책임법, 광고주 보이콧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강 보합을 지켰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애플의 주식이 좋은 유동성으로 낮은 금리에 대한 대안 투자처로 자리 잡아간다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20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낙폭 회복하면서 39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도 살펴보면 $1,500 선을 지켰습니다. 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회복하면서 1.93% 오른 $1,546 선에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0.27% 하락 마감했는데요. AMD와 마이크론이 1%대 상승을 보였고 엔비디아와 TSMC는 1%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금융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CEO가 3분기 들어선 영업활동 수준이 2분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98% 오른 21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뱅크 오브 뉴욕 멜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CEO가 향후 전망에 대해 경기 둔화와 낮은 이자율로 하방 압력 받을 것이라고 말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모더나도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을 투여한 전원에게서 항체가 생성됐다는 소식에 모더나의 목표 주가도 30%나 상향 조정되는데요. 장중 52주 최고가 경신하면서 6.9% 오른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 기대감에 16%가 급등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2만 5천 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혀 장외 거래에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사우디에서는 8월부터 감산량을 줄이겠다고 말해 그 상승분을 제한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 2.26% 오른 41달러 20센트에 브렌트유도 1.75% 올라 4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2베이시스포인트 올랐고요. 30년물은 3.4베이시스포인트 올라 1.3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가격은 코로나19 백신 소식에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불안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0.02% 올라 1,81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